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신실하심을 보면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율법이나 또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율법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내게 인내를 베풀 것이라, 13절 말씀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보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동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도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가끔씩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게 순종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순종이 복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소생에게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이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소유, 무생물에까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보면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떤 영역의 일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복을 주시도록 기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고쳐야 될 텐데 그거는 그냥 두고서 다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대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체로 놓고 그거를 갈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되는 게 복이다. 사람이 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도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그 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복을 낳는다. 행하면 내가 은혜를 내릴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을 진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6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23절 말씀에도 마침내 진멸하시고 또 24절의 마지막에도 진멸하리라. 26절에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26절 마지막에도 진멸당할 것이니라. 진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우리가 진멸당한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 가나안의 일곱 족속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더 많은 그 민족을 멸하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심중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런 두려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진멸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그 말을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하였습니다. 18절, 19절, 21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고 20절 뒷부분에도 보면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는 근거가 19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입니다.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어떤 이적을 베풀었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였고 쫓아오는 그런 애굽 군대는 그 물을 다시 합쳐서 다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동일한 구절 앞에서 보면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도우심을 기억해봐라. 그때에 얼마나 곤궁에 처했었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과거의 도움을 회상하는 것은 현재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2절, 23절 이런 구절들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워하는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에 행하였던 하나님 지금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에도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23절에
동일하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침내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라,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네 번째로 현재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지금도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찮은 것도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파리 때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 그래서 애굽을 치실 때에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하찮은 것들을 사용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가 동물이나 사람에게 일게 하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을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이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파리 때 뭐 또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분명히 대적을 진멸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조금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법칙을 보면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의 정복도 조금씩입니다. 한꺼번에 확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존재와 싸워나가는 그런 삶은 일생에 걸리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이렇게 죄와 갈등 속에 내가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온전한 굴복으로 나아오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의 악한 본성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빨리 우리가 포기하면 할수록, 더 빨리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앞당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입니다. 그런데 당면한 타겟은 조금씩 정복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유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취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복 다음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유지하고 거기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땅을 차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그것은 다시금 적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의 정복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왕벌을 보내시는데 그 왕벌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깊은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동역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축복이 확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순종이 먼저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고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여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비자 받은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상 비자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부영사가 그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지역에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 고향에 가전제품을 하나 보내고 싶어가지고 대사를 설득하여서 영사를 설득하여서 비자를 주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도 사용하여서 우리들을 도울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